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을 연합 기도회로 인도하사 함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 생활하면서 말씀대로만 살겠노라 애쓰며 노력하였지만 때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근심이 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며 외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념의 대립과 양극화의 갈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나라는 바로 설 수 없사오니 먼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 사모하는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속사 말씀의 전세계 전파를 위해 세우신 말씀의 재단이 어둠의 역사로 인해 정문이 폐쇄되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역전되고 회복되는 때를 정하여 놓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리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다시 드리는 그날까지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에 나와 말씀을 처음 영접하고 깨달았을 때 그 희열과 그 감동을 저희의 삶 가운데 다시 깊게 체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기간을 절대 허송세월 허비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첫사랑과 각자 마음속에 다짐했던 믿음의 초심을 온전히 다 회복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더위 속 정문 기도회와 불법 정거층의 증거측의 모함과 고소고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인 모든 법적 공방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구속사의 뜻을 위한 신령한 통로, 신령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단에 세우신 이승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가대의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케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새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오늘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멋있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받은 후에 지금 바벨론을 비롯한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다는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책 가운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26절은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40절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큰 틀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이 모으신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시키실 때 그 모습을 예레미야 31장 13절에서는 돌이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슬픔 가운데 있는데 돌이켜서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이 돌이켜란 단어는 히브리어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하파크. 이것은요, 뒤집어 엎는다, 전복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때 아주 극적으로 해방시키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눈물 짓고 슬퍼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해방되어서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뒤집어버리시는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한 자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이스라엘이 강한 자 바벨론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강한 자는 1차적으로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죠.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붙잡고 얽어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빼어내십니까? 첫째로 속량을 하심으로 빼내십니다. 속량. 예레미야 31장 11절에 야곱을 속량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속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파다라는 단어인데 구출하다, 해방시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지배와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 불법 정거자들의 악행 속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빼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두 번째는 구속하심으로 빼어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하반절에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단어죠. 가알. 이것은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배상하다는 뜻이죠. 제가 그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이 원서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외국 원서, 전공 서적이 원서거든요. 그런데 그 녹두집이나 값싼 집에서 막걸리 술 마시는데 다 그때 신앙도 없고 안 믿을 때였잖아요. 그러면 술값이 떨어져. 술은 더 먹고 싶어. 그러면 옆에 가면은 그 전당포가 있는데 원서를 받아줘요. 원서를 맡기면 돈을 한 2만 원 줘.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밤새도록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 전당포 가서 아, 나 공부해야 되니까 그 원서 좀 주십시오. 안 줘요, 안 줘. 그러나 내가 2만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자 붙여서 2만 5천 원 주면 원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값을 주고 찾아오다. 그게 가을이에요, 가을. 뭔가 대가를 치러야만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해방시킨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하셨으니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이것은요, 구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받은 인간들이라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가야 되는 저주받은 인간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영원히 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값을 치루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죄의 종이 되었는데 사단마귀가 그냥 내어줍니까? 대가를, 값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값을 치루신 것.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더러운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아 이제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실로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바벨론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는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 해방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법한 강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문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교회 들어가야 되는데 불법 청거자들이 교회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100명, 100명, 340명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도록 등기를 보냈다. 우리는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안 들어온다. 아니 그러면 정문을 완전히 막고 있는 장애물을 다 없애고 활짝 열고 자기들이 몇 겹으로 이내 장막 치고 있는 것을 없애야죠. 그걸 없애지도 않으면서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분명히 법원에서는 청원인들 725명이 한 번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으면 범칙금을 5만 원씩 부과해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교회 출입을 방해받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 숫자를 계산해서 1차적으로 법원에다가 간접강제를 집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 돈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이제 이 2억 3천만 원 법원에 접수됐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대리회장 집에다가 압류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돈을 내지 않으면 그 집을 경매로 처분할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원로 목사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3,000명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가로막고 있으니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불법 전거자들의 악행을 당한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정몽교대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와서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첫째로 물된 동산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라베 이것은요 동산의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게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물된 동산은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는 거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3판 17세 30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된 동산이라 함은 하나님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줄기의 방향을 계속 그 동산 쪽으로 잡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된 동산 그곳은 늘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는 동산입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동산에 땅속 깊은 곳에 물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이 동산으로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그냥 농사를 지어도 싱싱하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농작물이 엄청나게 수확을 거둡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전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풍요롭고 왜 우리는 말씀이 충만합니까? 그것은 말씀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대줬다는 거예요. 말씀의 물줄기를 우리한테 대줬어. 그래서 말씀의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의 가정도 물된 동산이 돼야죠. 말씀의 생명수가 여러분 집안에 쫙 물줄기를 아버지가 대주셨어. 그러면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의 생명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물된 동산입니다. 교회에 생명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된다면 그 교회는 물된 동산 교회입니다. 교회도요, 물된 동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물이 바짝 말라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물이 바짝 말라버린 동산도 있다는 것. 어떤 우리 저 초등학교 어린애가 그 불법 점거하는 거기 교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또 우리한테도 와서 예배드려요. 양쪽 다 봤어. 근데 이제 불법 점거 쪽으로 안 가고 완전히 우리한테 정착했어요. 근데 그 꼬마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는요 생기가 넘치고 다 웃으시고 여기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개 표현이 그래. 목사님 저기는요 전부 시들시들하고 꼭 좀비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래.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물된 동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물이 바짝 말라버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된 동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풍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요의 역사. 끊임없이 생명수가 공급되어 보세요.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그 동산은 푸르른 나무로 싱싱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은사 곧 첫째 곡식, 두 번째 새 포도주, 세 번째 기름, 네 번째 어린 양, 다섯 번째 소의 때, 그게 뭐일 것이라. 히브리어 나하르죠. 이 나하르는 시냇 물이 쫙 흘러가듯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곡식이 풍요롭고 새 포도주가 풍요롭고 기름과 어린 양과 소떼가 풍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은 항상 풍요가 넘치는 장소가 됩니다.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말씀편에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물된 동산의 풍요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근심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하반절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근심이 뭡니까?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그냥 산적해. 그래서 맨날 속 태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어둡대는 거예요. 그러나 물된 동산은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심이. 근심이 있기는 있죠. 있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안 돼.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 에? 그리고 그냥 말씀만 받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다 해결돼 있어. 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말씀에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이 되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그 말씀이 다 해결을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 고쳐주시고 말씀이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근심을 기쁨으로 뒤집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이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파크, 이건 뒤집어 엎는다, 전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매일 중노동에 시달리고 얼마나 인생이 어둡고 우울했습니까? 슬픔뿐이었습니다. 근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처녀들이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3절에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또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요새 청년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 꼰대라 그러고 상대도 안 해요, 상대. 세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청년들과 노인들이 어깨 동무하고 껴안고 같이 즐거워하는, 세대를 뛰어넘는, 세대를 초월하는 기쁨의 잔치가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교회 바깥에서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픔을 갑자기 엎어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을 갑자기 엎어버려가지고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한날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헌신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엎어버리시는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 하반절에서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은혜는 히브리어 투브로, 이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선하심의 은혜입니다. 선하심의 은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 투부를 붙잡고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도 반드시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악의 세력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기름이 타듯이 연기같이 없어진다라고 시편 3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에 그 참석하는 그 경찰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유심히 우리 목사님들 설교 다 듣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멘, 아멘 합니다. 은근히 주일날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이 우리 정문 기도에 방비하러 오는 걸 기다려요, 그 사람들이. 벌써 말씀에 물된 동산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기다려. 근데 그 경찰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들 악해도 너무 악하다고. 동네 사람들, 경찰들이 인정할 정도예요. 악해도 너무 악하대. 여러분 보세요. 저를 140억 횡령했다고 완전히 억울하게 모함을 해서 덮어씌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40억 횡령이 무혐의 불기소로 끝날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거 가지고는 나를 얽어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우리는 이제 140억? 아니, 1000억이라도 우리는 문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승현 목사가 아버지 형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고 제림 예수라고 주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는데도 우리 보고 사도신경 고백 안 하는 놈들이라고 거짓말로 덮어씌우잖아. 아니, 내가 언제 재림 예수라 그러고 내가 언제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에요. 저는 광주에 계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육체적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야. 그리고 내가 원로 목사님의 발에 그 먼지 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무슨 내가 아버지야? 여러분은 아무도 그걸 안 믿어. 왜? 거짓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것은 벌써 멸망의 길로 가기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매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에 속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셔요. 아니, 진짜 이 목사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한 거, 그러면 너 가져와 봐라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돈을 1억 주겠다 하세요. 1억 주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다 만드는 이야기지. 여러분, 악해도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은혜의 세력, 선하심의 은혜가 모든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만 붙드는 가운데 그 선하심의 은혜가 모든 악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였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탄식에 응답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6명의 억울하게 면직된 목사님들이 모든 면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교회 정문을 가로막고 구속사 말씀을 짓밟는 대리회장 체제는 완전히 직무가 정지되게 하시고 이제 교회가 자유롭게 회복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철조망으로 이중문으로 가로막고 이내 장막을 세워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교회 들어오라 등길을 보내며 교회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는 거짓 위장 전술을 펴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위장 전술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반드시 교회의 모든 장애물이 철거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1차로 간접 강제 집행을 신청하였사오니 반드시 결정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법 청구한 자들이 더 이상 가로막지 않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우한 질거 병마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교회가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룩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하여 모금할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물된 동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 6장 부르신 후에 이승현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물된 동산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